일단 김경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세대 교체 그리고 또 성적 사실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한일전을 내주면서 그 의미가 조금 채색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대 교체 부분에서는 충분히 큰 수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젊은 선수들도 그렇고 내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남았다는 게 오히려 내년에 대한 올림픽에 대한 또 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준우승 시상대에서 먼저 감독을 시작으로 은메달이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경기를 봐서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확실히 선수층의 차이가 좀 나더라. 일본과의 싸움에서 투수들 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들은 뭐 대표팀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내년 시즌 모든 팀들이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올림픽까지 내년 리그의 흥행도 마찬가지고 발전도 마찬가지지만 그 발전과 흥행에 힘입어서 올림픽까지도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코치들에게 메달이 수여가 됐고요. 이제 은메달은 또 이정우 선수를 시작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무게 걸어주고 있습니다. 뭐 베이징 올림픽이 벌써 12년 전이고요. 그때 막내였던 선수들은 이제 이 팀에서도 주축 선수가 되어서 이번 프리미어 12 함께 했습니다. 뭐 김현수 선수가 그때는 정말 가장 막내기도 했었는데요. 김광호 선수도 또 베이징 올림픽에 나온 스타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저는 대표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갚아줘야겠죠. 송배세계는 네. 한번 줬으면 갚아줘야죠. 내년 올림픽에서 반드시 일본을 꺾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알게 됐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자신감도 얻게 된 프리미어 12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365일 또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바로 내년에 펼쳐지게 되고요. 이 프리미어 12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도쿄엔 티켓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쉽고 억울하거든요. 네. 2019 시즌의 마지막 야구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김하성 선수에게 특별상이 주어지겠습니다. 지난 2017 아시아 챔피언 10에서도 김하성 선수가 대한민국의 특징적인 과감한 스윙을 보여줬는데요. 자, 조금 다듬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그런 기술을 좀 더 붙인다면 아직 김하성 선수는 앞으로 10년을 대한민국 주전 유격수로서 활약해줘야 될 선수니까 좋은 상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선제 투런 홈런을 때려냈고요. 이번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를 포함해서 6타점 활약을 해줬던 김하성 선수. 이 준우승팀에서 특별상이 수여가 되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이기고 받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인데